아니에요. 오늘은 1잔. 지금 순대국밥집 왔어요. 보시죠. 기분상 나옵니다. 보시죠. 그리고 지금 11시 대시라고 국밥 먹으러 왔어요. 수양 돼지국밥. 여기 맛있대요. 뭔가 부산 오면 되게 여행객들은 무조건 국밥 먹잖아요. 저희 또 국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난 돼지국밥 먹을래. 오늘 제가 구운 게 맞습니다. 나도 엄청 엑설런트 겁나 먹고. 술을 왜 그렇게 드셨어요? 어제 저희가 절주한 거예요. 아, 절주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왔어. 소면이다. 그게 아니고 떡박지 아니야. 깍두기가 떡박지 준 거 같아. 개인적으로 신맛 사람 있지 않죠? 나 신맛 사람 좋아해. 신맛 사람 좋아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비주얼은 평범스. 야. 뭐야? 순대 끝머리 아니야? 아니, 근데 순대 끝이네. 이게 크다고요? 와, 크다. 여기 딱 두 개 들어있는 거. 아. 여기 부추나 먹어야 돼요. 아, 나 저거지. 여기 생겼습니다. 저희 무슨 순대가 그렇게 생겼냐? 약간 부산 순대인가, 그게? 가대기 순대. 아, 그러네. 어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움직이고 싶어. 새우젓으로 반해야 돼. 일단 저 콜라 하나만 넣을게요. 소면 넣을래? 일단 넣지롱. 나는 밥 따로 고기 아 뜨거. 밥 따로 국 따로 먹어요. 따로 국밥? 네, 따로 국밥. 고기 너무 맛있겠다. 뭐야? 나만 부추 안 먹어? 이거 너무 잘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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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맛있어. 고기 비린맛이 안 나서 좋다. 밥이 내 못한 밥이야. 오, 이거 거의 이거. 아, 밥 말아 드실 분은 미리 말하면 말하면 나오는데 도렴해 주나 보다. 도렴해 주면 더 맛있지. 밥 말면 너도 밥 안 말아? 나름 먹어. 근데 난 국밥에 비계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긴 살코기가 많아. 비계 많이 들어가 맛있네. 여기 비계 좀 맛있네. 어느 정도 넣었을 때 밥을 만다고요. 그냥 이제 내장에서 냄새가 좀 난다. 냄새가? 국장 같은 거? 그러면 무조건 돼지국밥만 시켜 먹어야겠다.
냉면국밥 맛있어. 밥 다 먹고 광안리 바다 가서 바다 구경하고 센텀 가서 그 저분들이 센텀 시티를 안 가보셨대요. 나 센텀 가오페스트 갔는데. 왜 안 갔죠? 아예 안 가봤어요. 근데 서리가 안 가봤대요. 그래서 센텀 진짜 오픈 하자마자 갔어. 응. 딱 첫날. 명품관도 가고 맛있는 거 지하 2층에 또 있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 저희가 오늘 명품관 가는 거야? 왜요? 선생님 저와서 많이 벌잖아요. 이신이 명품관 VIP잖아 너. 아닌데요? 가서 아 저기요 저 이신인데요. 지금 센텀 갈 건데. 아시겠죠? 저 항상 원래 놀림받. 오케이. 멋이. 오이씨 개쩔어 아 도배를만 개쩔어. 와 12살은 뭐지? 귀여워. 오케이. 야 역시 도베르만.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아 오늘 날씨가 좋네. 낮에 광안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드렸잖아요. 네이버 누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파악을 받고. 아니야!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진짜 눈이 부시다, 그치? 눈이 부시게. 좀 갔다 올게요. 어딜? 나도 해볼래. 누나 사고 칠 것 같은데. 아니다. 트리플레스 바다에 빠뜨리고. 야 강이다 왔지. 어떡해 내 마음. 어떡해. 나 축축해. 바다 물 금방 말라.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던데. 서리도 히비스커스 찍었구나. 뭐야? 왜 물티슈를 종빨임? 종빨. 어. 종빨임 종빨. 내가 먹었던 히비스커스 중에 제일 맛있어. 햄이 뭐 커피라는 거예요? 그런 그래. 뭐였지? 아 요즘 여름이에요. 로버트가 혼자를 내도 멋있게 되겠다. 저희는 곱돌이탕 먹을 거예요. 곱창이랑 닭볶음탕. 맞아, 곱돌이탕. 그 집 뭐지? 여기다. 그 집 곱돌이탕? 어, 그 집 어? 곱돌이탕.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오, 오. 이거 먹으려고 더 오래 걸까? 아, 오카네 공부 어디 가냐? 아, 망했다. 아, 근데 어쨌든 서면 올 거였기 때문에. 그럼 그 서면 그 서면 곱창집인가? 그래. 거기 가자, 곱창전골. 곱창전골? 저희는 다른 집에 왔습니다. 서면 곱창. 받았어? 헐. 왜 다 그래? 뭐야, 이거 실화야? 서면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죠. 거기 시내? 어. 그래. 시내 뭐 시내 개미, 뭐 있겠지. 개미집 이런 데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오고 온 곳이 해성막창집입니다. 해성막창 되게 부산에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오늘 구이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전골을 먹을 생각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실패해서 제발 맛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4명이면 4인분 이상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 네. 전골만 주문시켜.
와, 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야. 메추리알. 어제도 이걸 줬잖아. 엄마는 이걸 잘 준다. 어제도? 어디서? 어제 보쌈, 어디서 우리가 이거 보쌈, 보쌈. 어? 맞네? 보쌈 거기서 이거 줬다. 아, 맞네. 근데 안 먹었잖아. 냉채 보쌈 시켰을 때? 아, 냉채 보쌈 존맛해. 아, 냉채 보쌈, 야. 정말. 아, 냉채 좋다. 냉채 보쌈 되게 괜찮다. 근데 우리 다 지금 이해하고 지금 말한 거야? 야, 근데 냉채 보쌈 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옥수 가는 거지? 네. 아, 내가 근데 요 며칠 전에 명동백화점 가서 옥수 있어서 슈크림 먹었거든? 근데 좀 달라졌어. 그 집은. 그래서 부산 집은 똑같은지 모르겠네. 아, 맞다. 우와, 대박이야. 놀래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우와, 우와, 맛있겠다. 단계를 안 먹어야지. 우와, 우와. 지렸다, 진짜. 사장님, 혹시 앞치마 있나요? 당면도 있어. 되게 맛있겠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게 없을 수 있는데. 마늘이 엄청 많아. 마늘? 이거 다 건더기 마늘이야. 맛있어? 좀 더 졸이면 좀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기대된다. 맛있지? 되게 자극적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아? 기대된다. 간이 되게 적당해. 이렇게 유부가 그래. 딱 그 맛이에요. 마늘 전골. 또 그래. 마늘 맛이 많이 나. 맛있네. 와. 이렇게 뜨는 거 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 나 밥 반찬이다. 밥 먹으니까 탄수화물 먹고 완전 맛있어. 와, 진짜. 와, 진짜. 우동사리도 어울리는 당면사리 존맛. 대생 끝에 맛이다 진짜. 우리 거의 약간 이렇게 돌지 않았어? 이렇게. 딱 맥주 물. 맥주는 무슨 먹어야겠어. 겁나 기름진 이 맛. 살찔 맛.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가? 1인분 추가하실? 나 전골 1인분 추가하고 우동사리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직감을 못 먹을 것 같아. 응? 직감을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맛? 여기. 여기 사람은 좋겠다. 이거 맨날 먹으니까. 생각보다 4인분이 많진 않은 것 같아. 그래, 생각. 그리고 되게 이만해 좀. 응. 와. 감사합니다. 끓여 먹을게요. 1인분 많은데? 아, 1인분은 4인분 같은데 방금? 근데 국물이 원래 있어. 오늘이 그날인데 완벽한 대칭의 날. 2020년 2020. 아, 그러네. 그러네. 2020. 돌아올 수 없는 날이잖아. 응. 여태 그랬겠지만. 와. 귀여워? 맛있어. 와. 귀엽다. 여긴 정말 극찬할 맛이다.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참기름이랑 또 잘 어울린다. 이 소스. 한국이랑 볶음밥. 맛있다. 고구마 두 개만 시켰나? 당면사리 추가해. 당면 원래 나오니까 사리를 추가하시려고 당면사리 추가하고. 진짜 맛있는 맛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생각 없이 엄청 흡입해서 5인분 먹고 볶음밥 먹고 밥도 먹고 우동사리 두 개 시켜서 더 추가해 먹고 그리고 오빠랑 선봉이랑 술이랑 공깃밥도 먹었잖아. 이제 옥수 갈 거예요. 오랜만에 옥수 가서 슈크림 하나 먹고 좀 앉아 있을 거예요. 옥수. 뭔가 달달한 거 먹고 싶어. 핑크도 엄청 많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오. 이거 두 개랑 저 케이크 두 개 포장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가 주세요. 크림 많이 넣어 주세요. 크림은 기본이 아니에요. 되게 아프지 않아요? 저는 제가 니 거 쓸 줄 아니까. 와, 딱 봐도 내 거다. 저기서 리액션.
어떻게 이렇게 만나? 겁나 신기해. 다 같이 가세요. 안 걸어서, 안 걸어서, 뭐야, 이게. 서울에서도 만난 거예요. 유라 씨 슈크림 좋아함? 좋아해. 서울에서 모자는 허냐 있는데 걔네 원래 고향이 부산이라서 먹을래? 원래 부산 사람인데.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인사실? 확실해요. 탁 나와가지고 얄미워. 송승우예요. 그래서 살림 자체는 되게 잘 나왔다. 유라가 우리 찍어줬어요. 제목 아바타 크루스. 저도 맛있어요. 공개국. 유라 슈크림 맛있어요? 방금 안 받았어? 변했어. 근데 그냥 가변한 거야? 응. 아니야 너는 너의 원감을 쓰셨어. 왜 그랬어? 너 내 친구라면 아니 이 맛이 아니야. 나도 한번 기억해볼게. 이 맛이 아니야. 어, 아까워라. 이 맛이 아니야. 이거 향이 나, 산미 나? 야, 유리야, 닌텐도 한번 할래? 닌텐도 뭐지? 어? 닌텐도 스위치. 여러분, 여기는 부산역. 어땠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땠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단어 콘데 제일 크게 차지한 건 스위치였다. 닌텐도 스위치였다. 다음에 우리 그런 데 가자. 벚꽃을 보러 가자. 벚꽃. 부산 말. 벚꽃이 있어? 아니 아니. 부산 말한 게 아니라 벚꽃 보러 가자. 아 그래.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스크 여러분 꼭 쓰고 다니셈. 재미있게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안녕. 빠빠.